자, 그러면 우리 마감시황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시죠? 저는 뭐 화요일 목요일 계속 나왔는데요. 네. 정프로님이랑은 기회가 잘 없었네요. 네, 제가 오랜만에 저녁을 진행합니다. 정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요? 아, 그렇네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반성하십시오. 예. 네. 뭐 제가 마지막에 했었던 게 추석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프로님이랑 아, 저와 함께 합을 맞췄던. 뭐 그때도 이제 막 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이제 정프로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여쭤봤었군요. 예? 그때 제가 여쭤봤었군요. 예. 예. 그래서 아, 웬만하면 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런 아. 말씀. 다음에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금 아. 가지고 있으면 좀 심리적 안정을 찾기 때문에 네네네.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현금 가지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제 역발상적으로 네. 그때 이제 현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 네. 오히려 조금씩 실적이 좋은 종목을 주워 담는 것도 주워 담으면 이제 1월 달에 네. 1월 달에 설날 때 좋은 결과가 좀 있을 수 있다. 아, 추석 때 현금을 좀 갖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지금 담았다면 아,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라는 말처럼 의미 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황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14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무려 22포인트 거의 3%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네.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안 좋았다가 한참 안 좋았다가 네. 어제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코스닥을 순매수했고요. 네. 일단 분위기도 대형주 위주로 뭐 바이오 이런 쪽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성장주 네. 이런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반도체 IT 이런 쪽 골고루 상승하면서요. 네. 오늘 코스닥은 1,100종목이나 상승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140종목뿐이 없었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지간하면 올랐군요. 어지간하면 올랐습니다. 네. 뭐 코스피는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14포인트 뭐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닌데요. 네. 뭐 1% 미만으로 올랐고 역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700종목 정도 되면서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이한 건 이제 원달러 환율이 5원이나 상승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이제 강세였는데 네.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5원이나 상승하면서 11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 실적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네. 실적 발표한 것들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주요 기업만 몇 개만 좀 보면요. 정유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S-OIL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상도 안 좋았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다고요? 이번에는 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아, 예상들이?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유가가 올랐으니까 네. 유가가 이제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나 이런 게 적어지니까 네. 괜찮아졌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에 벗어나서 3분기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4분기에도 장담할 수 없다. 네. 정제 마진이 개선폭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네. 조금 뭐 오늘 시장에서 많이 안 빠졌거든요. 별로 올라온 것도 없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만들었고요. 아모레퍼시픽 이게 오늘 실적을 보면 아 이게 코로나의 수혜를 받는 쪽 그렇지 않은 쪽이 딱 갈리는데 네. 정유주는 안 좋은 쪽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면세나 이런 쪽에서 많이 팔리는데 네.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560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는데요. 절반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뭐 한 530억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억 정도 더 나왔고요. 그나마. 네. 네. LG이노텍. LG이노텍은 뭐 예상치 영업이익이 894억 나왔는데 네. 전년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LED 사업을 정리하겠다. LED 사업 이제 예전부터 이제 레드오션이어가지고 이노텍이 네. 어.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뭐 네. 이제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LED 패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LG 이노텍. 그러니까 LED 뭐 LED 화면 그거 그렇죠. 광원. 광원. 이런 쪽. 그거를 이제 포기하겠다. 그게 레드오션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예전에 막 2000년도 초반에 서울 반도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전구가 백열등이 다 LED로 바꾼다라고 해서 엄청난 성장주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레드오션이 되면서 네.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결국은 LG노텍도 LG사업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GS홈쇼핑이 이쪽은 이제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네. 평가가 되거든요. 이제 영업이익이 383억 원, 전년 대비 무려 94%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모바일 쇼핑이 이게 뭐 증가하면서 이런 네. 호실적이 나왔다. 사실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면 홈쇼핑 보고 인터넷 쇼핑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네. 그래서 코로나 영향에 3분기 실적은 굉장히 많이 좀 엇갈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모바일 쇼핑이 워낙 늘어나면서 홈쇼핑도 좀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홈쇼핑은 그나마 좀 낫군요. 뭐 이쪽 모바일 홈쇼핑도 이제 모바일 쇼핑을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TV 많이 보면서 이런 쪽 또 판매가 좀 네.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아마 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오늘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네네. 그런 경우에는 다음날 대체로 좀 하락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외에서 하락해서 끝나면 네. 그걸 반영하면서 아침에 시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물론 네. 이제 뭐 시간 외로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가 뭐 급등했다. 이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적으로 이제 해외 증시가 마감을 했으면 네. 시간에 주가를 좀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여러 이슈들 가운데 뭐 프랑스도 지금 재봉쇄 우려가 좀 있고 그래도 소비 심리가 좀 반등이 돼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조금은 뭐 반가운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뭐 수혜주 같은 거 어느 쪽으로 혹시 좀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4월, 5월, 6월 이럴 때는 BBIG라고 해서 네. 바이오, 배터리, 네. 뭐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이 엄청 올랐다가 왜 이렇게 한숨을 아니 나라에서 네. BBIG 펀드도 만든다고 그래서 네.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라 믿고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기간이 중요한 거니까 나라가 아직 이제 제대로 투자를 안 했잖아요. 내년에 이제 뉴딜 이런 데 8조 투자하겠다. 아 들어오면 좀 괜찮아질래요? 뭐 그럴 수도 이제 길게 봐야 되니까 어차피 네.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그걸 빼놓고 이야기 못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쪽은 이제 좀 많이 올랐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코로나 수혜주 앞에 이야기했던 뭐 GS홈쇼핑처럼 네.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한번 요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단 카드사 같은 금융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워낙 뭐 온라인 결제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았어요. 네. 그런 결제 아,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신용 위험이 많이 떨어지면서. 네. 뭐 부실 채권이 발생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드사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골프장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이 엄청 분비난다라고 해요. 난리랍니다. 그래서 그 골프존 같은 그런 주식도 엄청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골프존 네. 뉴딘 홀딩스도 엄청 네. 올랐고 또 여성 골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아, 진짜 많아요.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요? 네. 뉴스에서 봤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뭐 지금 이 방송 뭐 없애시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남성들은 골프를 시작하면 네. 장비를 삽니다. 채를 바꾸고. 아. 근데 여성분들은 골프를 시작하면 의류부터 옷부터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뭐는 필라코리아라든지 이런 쪽이 네.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보면 이제 친환경 정부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뉴딜 정책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아마 친환경 쪽으로 이제 집행이 많이 되면서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이 네.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정부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거 네.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소비 심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아 옷이라도 산다. 그렇죠. 해외 여행 못 가니까 네. 뭐 이렇게 아울렛, 네. 백화점 네. 이런 데 막 가면서 그쪽의 수요가 좀 많이 이제
소비가 많이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다. 옛날에 여행에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200만 원 썼다고 하면 어차피 200만 원 여행으로 못 쓰니까 네. 뭐 가구를 사기도 하고 맞습니다. 옷도 사기도 하고 먹을 걸 좀 비싸게 먹고 자동차도 사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쪽들이 기존의 BBIG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고 네. 이런 쪽으로 좀 어떻게 수혜지를 찾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교촌 FNB가 IPO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 우리 정프로님은 어디 통닭을 어디 치킨을 통닭이라고 하면 옛날 말이죠. 치킨은 네. 저는 이제 요즘 뭐 많이는 못 먹습니다만 굽네랑 지코바 약간 구운 쪽. 맞습니다.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아니 둘둘까지는 이제 좀 튀기더라도 둘둘까지 가는데 너무 이렇게 옷 두꺼운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둘둘은 정말 옛날 지금 없는 걸. 둘둘 지금 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둘둘. 아이고야 치킨뱅이 거기도 맛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국내 네. 치킨 프랜차이즈 1위 교촌. 네 이제 가맹점 평균 매출도 1위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1위고 네. 그다음에 가맹점 폐점률도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촌 오리지널 좀 좋아하는데요. 교촌 오리지널? 네. 근데 저는 간장 맛 짭짤한 거 한 2-3년 전까지 교촌을 잘 먹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촌을 먹고 나면 조금 뭐랄까 이게 좀 간이 세졌다고 그래야 되나? 좀 뭔가 짭짤하죠. 좀 많이 좀 전보다 좀 양념이나 뭐 이런 조미료가 좀 많이 좀 오버된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들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많이 못 먹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럼. 중요한 얘기는 아니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 1위인 교촌 FNB가 네,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네. 공모청약은 3일 4일, 11월 3일 4일 하고요. 네. 상장은 12일 날 상장하는데. 공모 예정가가 1,600원에서 1,2300원. 그러면 네. 이제 PER로 보면 2020년 기준 PER로 보면 한 13배 전후로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다른 업체들 비교해 보면 뭐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음식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따상을 가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격적인 것들을 잘 파악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치킨 업체 같은 경우에도 배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뭐 네. 많이 시켜 먹고 하니까. 2020년도에도 매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니, 치킨은 시켜 먹는 게 아마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을 거예요. 많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리고 네. 아마 치킨집 입장에서 봐도 매장 와서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튼 뭐 교촌이 12일에 상장. 네. 11월 3일과 4일에 청약. 네. 3일 4일 청약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근에 공모 중기가 조금 식었다 해도 네. 많으니까. 네. 1,600원에서 12,300원. 네. 경쟁률이랑 어느 정도 가격에서 뭐 되는지 그런 네. 거 잘 보시고 기관 경쟁률 잘 보시고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촌 FNB IPO 소식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정희 사장님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해 주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